정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2월 14일 이라크를 방문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신발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체결된 안보 협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라크를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이 끝나고요. 곧장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견장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기자석에서 신발 한 짝이 부시 대통령을 향해 날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잽싸게 피하는 순간에 다른 한 짝이 또 날아왔으나 빗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던진 사람은 에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이라크 소유의 알 바그다디아 TV 기자 무탄디르 알 지히드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CNN과 AP통신이 이미 보도하였죠. 그가 신발을 던지며 전쟁은 끝났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경호원들에 의해 그가 회견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부시 대통령을 향하여 아랍어로 개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부시 대통령은 내가 지금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신발의 사이즈가 10이라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조크를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여 기자회견은 계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랍권에서는 무탄디르 기자가 일약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사에 정통하거나 박지 못한 나로서는 참 기이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정작 잡아들여야 할 알카이다의 빈라덴은 아직도 잡지 못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을 처형하는 것이 과연 911 사태를 대처하는 바른 처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8년 임기의 마지막에 스타일 다 구긴 사건임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966년 9월 12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오물투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인분이란 오물이었습니다. 한국 굴지의 기업 삼성 재벌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 자재를 가장하여 일본에서 삭가린 원료 OST에 오스타 60톤을 밀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공화당의 정치 자금으로 유입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나선 김두한 의원이 강요석에 나와 있는 정일권 총리, 장기영 부총리, 김정념 장관 등 다수의 강요들에게 불의와 부정을 합리화시켜준 장관들을 심판하겠다며 그 오물을 퍼부어 세례를 준 사건입니다. 이때 그는 이것이 바로 온 국민이 주는 사카린이니 골고루 나누어 먹어라 소리쳤다고 합니다. 강요들은 고스란히 오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를 지켜본 국민은 속이 후련함을 느꼈지만 정작 김두한 의원은 국회 모독죄로 구속되었고 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답니다. 물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하겠지요.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남자답게 영웅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지 그깟 신발 두 짝 던진 것 가지고 영웅이라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기업들은 정권을 등에 업고 정치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재배를 불리려는 차원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